안녕하세요. 판례 공보 5분 정리의 판변 TV 2021년 2월 1일자 판례 공보 형사 기장 군수의 인사위원회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년 12월 10일 선고된 2019도 17879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나머지 죄가 몇 개 있는데 모두 원심 무죄 판결 받았고 상고심에서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보겠습니다. 상고인은 피고인이었고요. 파기 환송됐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이제 직권남용 유죄가 인정됐었는데 대법원에서 인정 안 된다고 해서 파기 환송된 겁니다. 적용 법령은 형법 제123조입니다. 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 법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권남용 다시 보시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이때 성립하는 게 직권남용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 기장군수인 피고인이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5급 승진 후보자 49명 중에 17명을 특정해서 인사위원회 이들을 추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은 위원장과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관사에게 이를 건네줍니다. 원래는 인사위원회는 49명을 다 심사해서 이 중에 이제 어떤 의견들을 쭉쭉 해가지고 군수한테 주면 군수가 그걸 보고 승진 대상을 삼는데 애초에 17명을 아예 그대로 다 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5급 승진 대상적으로 의결되게 아예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원래 이제 내부 규정은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의결과 참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내부 규정과 달리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직권남용이라는 행위와 그 상대방에 대한 의무 없는 일은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앞이 직권남용이라 하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무 없는 일의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원칙이나 기준 절차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인사위원회가 17명만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만 그대로 한 것은 좀 부적절하게는 있으나 이거는 인사위원회가 스스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판례는 실무에서 본다면 직권남용이 매우 성립하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이 법령 위반 정도가 돼야만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되고 그래야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재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심지어 여기서는 지금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형식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스스로 재량을 최소 축소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제 만약 의뢰인들이 혹시라도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되었거나 기소가 됐다면 이 판례를 들고 간다면 아마도 웬만하면 직권남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기억해 주셨다가 변호사 실무하시면서 의뢰인들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설명해 주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장 기장군수 인사위원회 사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